예수님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았고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이 수만 명이라는 숫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육신만 해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핍박이 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의 권세자들이 죽이는 일이 생길 것을 예고하셨고 육체의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말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유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말은 유대 사회에서 랍비에게 부르는 존칭입니다. 그 당시 랍비는 탈무드를 설법하고 유대인들 간의 분쟁을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결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산 분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내 형을 명하여 라고 이 사람이 말을 했는데 형이라는 말은 동생인지 형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한글 개역에서는 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유산 분배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장남이 두 몫을 받고 나머지를 동생들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라면 장남이 3분의 2, 차남이 3분의 1의 몫을 받습니다. 아들이 다섯이라면 장남은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나머지 4명은 전체 6분의 1씩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분배를 했다면 이 사람이 유산 분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외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21장 15절 17절에 보면 죽은 아버지 아내가 둘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덜 사랑하는 아내가 있을 수 있다. 이 두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덜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먼저 나서 장자이고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둘째가 되었다. 아버지는 덜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장자보다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둘째를 더 아끼고 마치 장자처럼 대우를 해주다가 죽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늘 장자 대우를 받던 아들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 유산을 분배할 때 법적인 형에게 두 몫을 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형의 유산을 빼앗아 두 몫을 챙기게 되었다. 이에 덜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인 장자는 동생에게 법적인 근거를 들이대며 자기가 유산의 두 몫을 가져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형이 부모의 재산을 몽땅 가로채서 동생들에게 한 푼도 나눠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경우를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했고 그 형제를 불러다가 정당하게 유산을 분배하도록 랍비의 권위로 명령하여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랍비에게 유산 분배를 부탁하는 것은 요즘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 당시 이러한 분쟁은 랍비들의 판결에 의해서 해결되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이 사람의 청원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기서 이 사람아, 우리말로 들으면 매우 언짢은 듯한 말투입니다. 이 사람이 뭐야? 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번역본에 보면은 친구여, 프렌드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날 뭘로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부드럽게 친구여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누가 세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임명했느냐, 지명했느냐는 뜻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랍비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장차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에게 심판을 맡기셨다고 공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은 이 세상의 유불리에 따른 심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유불리를 따지는 일은 탐욕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탐심, 이 탐심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든지 욕심을 부리는 것이 다 탐욕일까요? 탐심, 탐욕이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부당이익, 강탈, 가격 후려치기라는 뜻이 있는데 단지 자기 것을 얻어내려는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넘는 소유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매우 악한 죄가 되는 이유는 소유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와 동등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탐욕이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생명의 가치를 매기고 가진 것으로 못 가진 자를 판단하고 가진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그러한 심리가 바로 탐욕이요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소유 곧 재물이 선이며 복이라는 생각을 물리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리치라고 하는 말은 한글 개역에서 번역한 말이고 원어에는 주의하고 피하라, 삼가 모든 탐심을 주의하고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이 탐심을 분별해서 피할 수는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감당할 시험과 피할 시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탐심이라는 시험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고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과 싸워서 이겨낼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탐심과 씨름하다가 결국 탐심이라는 죄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정복하고 돈을 내 수하에 두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선한 일에 사용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그 재물의 재미에 빠져서 결코 재물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돈 쓰는 재미에 인이 박힌 사람은 탐욕의 덫에 걸려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한번 지어보고 죄가 뭔지 안 다음에 죄를 이겨먹겠다 하는 사람은 아주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치 젊은 남자가 창녀촌에 가서 창녀와 놀아난 다음에 음행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음행을 이겨내겠다 하는 그런 경우와 같습니다. 죄와 탐욕과 정욕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예수님은 탐욕은 피해야 할 시험이지 결코 감당해야 할 시험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얻은 작은 소득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함에 정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끼리 유산 문제로 적어도 법정에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가 부당하게 유산을 가로챘다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생명에 큰 득이 됩니다. 만일 형제의 부당함을 재판관에게 가서 고발하고 재판을 받고 설사 자기 몫을 얻어낸다고 해도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그것은 그의 생명의 가치에 오히려 해가 되며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우리 육체의 목에 붙어있는 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인생 전체의 삶 또는 삶의 질,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온갖 종류의 고소고발 사건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고소고발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나면은 예수 신앙에 큰 해가 될 뿐 아니라 재판에서 진자나 이긴 자가 결코 이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많은 밭과 논을 소유하고 소작을 두어 곡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얼마나 소출이 많은지 곡물 창고가 모자라서 곡간을 확장해서 쌓아두어야 할 정도로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 부자는 가득가득 채워진 곡간을 보고 이렇게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은 푸시케, 즉 정신, 마음, 영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푸시케는 육체의 좌소인 마음입니다. 사람이 곳간에 양식이 가득 있고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고 의식주가 풍성하면 일시적으로 마음에 평안이 오고 정신이 안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것을 마음의 평안으로 삼는 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육체의 좌소인 부자의 영혼을 부르시면 부자 육신은 죽게 되고 그가 그렇게 만족해했던 재물들은 다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유권 문제입니다. 부자는 많은 재물을 보면서 자신의 소유권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곳간에 쌓인 많은 곡식들과 재물들은 누구의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온 부자는 아마 대기업의 회장일 수도 있고 과거 같으면 수많은 소작농을 거느린 만석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땀 흘리며 거둬들인 수익을 그 부자는 자신의 창고를 늘리면서까지 가득가득 채워놓았습니다. 그 창고에 가득 쌓인 곡식과 재물들을 부자는 그 중에 100분의 1, 1000분의 1, 아마 그보다도 아주 적게 소비하고 나머지는 계속 쌓아둘 것입니다. 과연 그 부자는 분배에 있어서 정당할까요? 그 사람이 큰 부자가 된 데에는 분배의 차익이 있습니다. 만일 그의 일꾼들에게 정당한 분배를 했다면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득가득 쌓아놓지 못할 것입니다. 부정한 분배는 곧 탐욕이며 강탈이며 후려치기며 사악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도나 도둑질한 사람들을 범죄자라고 하면서 부정한 분배로 수많은 일꾼들의 품삯을 후려치게 한 대기업의 사장이나 고용주들을 범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악한 계급구조로 이미 일꾼들의 임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임금 책정 자체가 부당 분배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어쩌면 악착같이 마치 수전노같이 재물을 모았을 것입니다. 이 부자는 앞에서 예수님에게 와서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한 그 형제처럼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하고 불법으로 모은 재산을 보면서 그 부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다른 소유권을 행사하시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부자의 영혼입니다.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분배로 취득한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기뻐하는 부자에게 하나님은 너의 영혼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시고 그 부자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들을 흩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눈에 보이는 재물의 소유권도 역시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다 흩어집니다. 욥기 35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시편 39편 6절 말씀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재물도 역시 하나님에게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물질뿐만 아니라 하물며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갖가지 색을 내는 꽃들조차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라도 어느 하나도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권을 챙기고 부당이익과 강탈, 후려치기를 해서 얻은 재물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자기 땅이라고 줄을 쳐놓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 소유권을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움켜쥐기 위해서 불법과 불의를 행하며 그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개처럼 진흙탕 싸움을 하고 형제끼리도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정말 중요한 삶의 가치와 귀중한 생명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개처럼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이제 살만해졌는데 몸에 병이 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할까요? 생명의 가치와 존귀함은 물질이나 소유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 진정한 삶의 우선순위는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생명의 원천이며 영생을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정한 우선순위인데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물질도 소유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질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뭐든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다 주신다고 엉터리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탐욕에 빠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하시리라는 말씀은 옆에 두다, 부록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에서 어떤 물건을 사면 옆에 하나 붙어나오는 게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주목적인데 물질은 부가적으로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육신의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물질은 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악인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이 주와 부가 뒤바뀌어서 아예 주를 버리고 부만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물질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좇으면서 돈과 재물이 그들의 생명이며 목숨이라고 여깁니다. 결국 물질과 소유욕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자들의 결과는 매우 불행하며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폐망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재물과 소유권이 현생에서 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요 재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삶은 이 세상에서 이전투구 개처럼 물질을 얻기 위해서 진흙탕에서 뒹굴다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우선인가 아니면 세상의 재물을 구하는 것이 우선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침 안개나 비누 거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참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목적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